아, 저는 친구 소개로 들어와서 약간 어느 정도 실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공부를 시키는 건지 감금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수업 중간에 막 졸거나 딴짓하면은 막 등짝 스매싱을 날린다던가 그러기도 한다고. 예. 선생님이 좀 그러시는 편인데, 운동하시던 분이라 힘이 아주 세셔가지고, 아, 등을 이렇게 때리시는데, 손이 진짜 크시거든요. 겨울에는 옷을 좀 입어가지고 다행인데, 여름엔 진짜 아픕니다. 퍽 소리가 나죠. 1에서 1000이었다가 얘를 몇으로 변환시키냐? 0에서 1로. 0에서 1000으로. 0에서 1000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Z값을 나눴을 때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막 열심히 안 하면은 내쫓아진 애들도 있다. 게임하는 애들 걸리면요, 뭐 핸드폰 압수는 뭐 별것도 아니고 게임 계정 삭제도 하고. 저도 공부를 해본 사람이지만 여기에서는 연애라는 건할 수조차 없어요. 그냥 공부만 하는 곳이에요. 학원 수업 시간은 원래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요즘은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4시에 학원 끝나면 몇 시까지 여기 있다가요, 보통? 보통은 10시, 뭐 아니면 11시, 막차 탈수 있을 때까지 있다 가는 편입니다. 일찍 가면 뭐라 그러고? 예, 일찍 가려면은 안 걸리게 잘 피해 가야 됩니다. 고3 야자랑 이거 중에 어디가 더 빡세요? 그래도 야자는 6시, 7시면 끝나는데, 여기는 안 끝나니까. 아이고,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비키세요. 이거 뭐 어디서 나오셨어요? 다들 집에 가면 공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자습실이라는 공간에서 학원에서 강제로 공부를 시킨다면,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공부량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실력이 늘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도 비전공 출신의 프로그래밍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당시에 저도 학원을 다녔습니다만, 학원들이라는 곳은 이제 자습실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공간이 생기면 강의장이나 뭐 과정을 더 개설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맞는데, 저희는 교육 사업이라는 이네 글자 중에 교육에 좀더 방점을 두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공간을 다 자습실로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집이라는 공간은 좀 편안한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이렇게 전념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2011년 1월에 학원을 설립할 때, 아예 처음부터 머릿속에 못을 박았던 것 자체가, 집에 보내지 말고 학원에서 공부를 시키자.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새벽까지도 학생들이 많이 남게 되는데, 그러면 24시간 개방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4시간 개방을 하다 보면 새벽에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돌아감 소리가 당직을 서보는 게 어떠냐라고 논의를 했었고요. 선생님들도 다 흔쾌히 우리가 애들을 가르치는데 그런 것들을 하루 정도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고요. 휴일이나 공휴일 같은 빨간 날도 다 오픈이 되어 있고 또 선생님들이 밤에 당직을 서가면서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은 제대로 배우려면 꽤 오랜 시간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긴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할수 있는 어떤 근성이나 그런 마인드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못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학원이라는 것 자체가 뭐 비용을 이제 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건 맞지만, 저희가 그 학생들을 어떤 뭐 장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는 상담을 좀 길게 하면서, 이 친구들이 과연 이쪽으로 해서 그런 어떤 마인드나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긴 시간을 가져가게 되고, 그 결과 만약에 이 친구가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인생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돌려보내는 방향으로 저희는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권장 하루 공부량이 하루에 10시간 정도 나옵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혹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그렇게 늦은 게 아니니까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졸업을 한 이후에 오로지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공부에 쏟을 수 있을 때 그때 입학하라고 저희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죠.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면담이나 상담을 통해서 좀 정신을 좀 차리게 해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몇 번 지속되다 보면 굳이 수강료를 계속 낭비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빨리 다른 쪽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중퇴를 시키고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만 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간이 1년인 거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4년 동안의 취업자를 배출하게 된 건데요. 뭐 조그만 업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좀 안정된 직장을 얻기를 원해서 가급적이면 대기업 쪽으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시키는 것들이고요. 지난 4년간에 소위 말하는 메이저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저희가 300명이 좀 넘는 취업생을 배출한 성과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또 졸업과 동시에 빠르게 취업이 되는 친구도 있지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같은 기간 동안에 교육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친구도 있다고 봐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공부기간을 가져가면 충분히 취업되는 걸 저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도 저희는 무조건 취업하기 전까지는 학원에 나와서 자습실을 이용하면서 공부하라고 저희는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또 선생님들이 따로 이렇게 취업 지도를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을 찾아온 친구들 중에는 이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게임공학을 전공한 친구도 많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꽤 많은 학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교육에서 이제 비용을 이제 써야 되는 문제인데 결국 이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취업을 위해서 선택한 곳이 여기인데 여기에서만큼 또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좀 사회가 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프로그래머 출신이고 기획이나 어떤 그래픽 같은 협업적인 부분을 간접적으로 경험은 했다고 할지언정 제가 그걸 배운 건 아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제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과정들이 더 많아진다면 학원의 수입적인 부분은 분명히 더 좋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원장인 제가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를 제가 체크할 수 없다 그런다면 결국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잘못된 선생님한테 잘못 배워버리면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는 저희가 제일 잘하고 제일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하자고 이제 결정을 했던 것들이고요. 커리큘럼 같은 경우가 3개월에 한 번씩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최신 기술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술이 새로 개발되고 트렌드가 바뀌면 기존에 쓰지 않는 코드들은 빨리 버리고 타 교육기관처럼 그 커리큘럼을 계속 5년, 10년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직을 쓰거나 아니면 강의 외시간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맡아 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연구를 게을리 하진 않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현감을 잃지 않으려고 좀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이제 졸업생들하고 계속 유대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저희가 계속 긴밀하게 연락을 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는 이런 과거에 썼던 것들이 지금도 쓰이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 가고 또 졸업한 녀석들한테도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저희 커리큘럼을 계속 보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거는 뭐 선생님들 자체가 좀 처우가 좀 좋고 해야지만 돈 걱정을 안 해야지 더 제자들한테 더 많은 교육을 할 수 있고 신경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는 뭐 비정규직 선생님들은 없고 또는 일반적인 교육기관처럼 시간 강사라든지 그런 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되게 좀 욱하는 마음에 학원을 설립을 했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약간 좀 신성시돼야 되는 부분인데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누군가는 돈이 아니라 정말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학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약간 정의감 비슷한 것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제자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들을 보면 또 책임감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언젠간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을까 누군가 알아주다 보면 학원의 재정 상황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직까지는
처음에 마음먹었던 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신게임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는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원은 5년 전에 24시간 개발자의 아지트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요. 지금까지는 게임 프로그래밍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거 하나만 가르치는 전문 학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당직을 서가면서 새벽에도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고 있는 곳이고요. 프로그래밍 하나만큼은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을 할 수 있고요. 한 달 정도 공부를 해보시고 아 이건 뭐 다른 곳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느끼신다면은 전액 환불도 가능합니다. 요즘 이제 게임 산업이 계속 많이 발달하면서 학생들도 게임 개발자에 대한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담 오는 친구들 중에 태반이 게임을 하는 것과 만드는 것이 얼추 비슷할 거라는 착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게임을 하는 거는 단순히 즐기는 것이고 게임을 만드는 거는 그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갖출 때까지 굉장히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자를 꿈꾸신다면은 내가 정말 그 정도의 어떤 그 공부 시간과 노력들을 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0시간 넘게 강도 높은 그런 공부를 지속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성이 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갖추고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좋은 게임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별난 책임감으로 가르치는 학원. 게임회사 인사 담당자가 인정한 주신 게임 아카데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